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 퍼플섬 라벤더 꽃 축제에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퍼플섬 라벤더 정원은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0만 송이 보라색 프렌치 라벤더 꽃이 피어나서 치유와 힐링의 장소가 됐습니다. 진도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도 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보건복지부 의료치약지 지원사업기관 공모사업에 진도 전남병원이 선정돼서 전문의가 배치되면서 가능해졌고 7월부터는 입원실과 병동도 함께 운영됩니다. 해남 황채나무가 제61호 지리적 표시로 등록됐습니다. 해남 황채나무는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역사성 유지,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과 제조 방식 차별화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우리 지역 바로 알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목포 역사와 이야기 강좌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강좌는 지역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목포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근대 문화 유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